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SKC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011799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6월 29일 오전 11시 지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이 지금 계속 이제 신고가를 향해서 쭉쭉쭉쭉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런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로 이렇게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죠. 우리 지수도 역시 그런 추세로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음봉으로 내려꽂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를 좀 쳐주면서 지금 5일선을 이탈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 장에서는 이제 기관이라는 또 이 지수를 못 가게 하는 이런 또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다시 후장에 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좀 낙폭 축소가 일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매도하는 요 추이를 보았을 때 조금 매도세를 점점 강화해 나가는 그런 뉘앙스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장에 좀 낙폭 축소가 나올 수는 있겠는데 뭐 모르겠네요. 그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추세를 이렇게. 자, 코스닥. 자, 코스닥이 오히려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020포인트 저항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전고점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인들이 초장에 좀 팔았다가 다시 순매수로 좀 전환해주는 이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강세인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SKC는 코스피 어떤 약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일 고점을 아직 갱신을 하지 못했는데 고점까지 갔죠. 159,500원까지 갔습니다. 갔다가 오늘도 이제 저점을 또 올려주고 저점이 154,500원 오늘 고점. 오늘 16만원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SKC 같은 경우는 일단 수급이 굉장히 좋네요. 연일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좋고 뭐 외국인은 뭐 계속 사고 기관도 팔았다가 다시 매수 추세로 이렇게 가고 있고 개인들은 차익실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참 이게 지수 대비 지금 현재 굉장히 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SKC 뭐 여기서 저는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신고가 랠리가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KC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종가상으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계속 가져가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계속 드렸죠. 지금도 유효하고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 좋고 월봉 좋고 너무 좋네요. 자, SKC 뭐 5일선, 3일선 이렇게 보시면서 가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하고 무료 추천 종목 받기 요것도 있으니까 요것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거를 유용하게 쓰시면
주식 매매 하시는 데 있어 갖고 아주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도 잘 해놨고, 이렇게 이제 뭐 버전별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 많이 참고하시고 다운로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